자, 제23회 자연과 공개 강연 오늘 마지막 순서인 대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수님 두 분과 대학원생, 학부생이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오늘의 우리의 대주제를 가지고 열띤 대담을 펼쳐주신다고 합니다. 전공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른 네 분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화학부 신성민 교수님, 물리천문학부 박혜윤 교수님, 또 대학원생이신 수리과학부의 이기현님, 학부생이신 생명과학부의 노경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방금 소개받은 화학부 신성민입니다. 아, 제가 교수를 뭐한 2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침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얼굴이 앞에 오전에 이동환 교수님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견디실 수 있을까? 혹시 다 주무시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정화원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깨워주셔서 일단 주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대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힘든 상황에도 왜이 대담의 MC를 보고 싶어 했냐면 제가 요 큐카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큐카드를 한번 하는 MC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큐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장에 이제 제가 읽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담 MC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생긴 건좀 다르게 생겼어도 우리 국민 MC 유재석처럼 MC를 한번 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안될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잘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도 다 앉아서 이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강연에 대한 소감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네분 강연 너무너무 멋있었고요. 그 특히 또 아까 중간에 강극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양자역학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니,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이 안 꼬이고 연극 배우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랬는데요. 우선 학부생인 우리 노경환 군은 오늘 강연 어땠나요? 아니, 저도 되게 오늘 강연 다 재밌게 봤고요. 저는 특히 세 번째 장원철 교수님의 통계학 강의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꿈을 나중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실제로 발명이 되면은 되게 획기적인 어떤 세계의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강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재밌게 본것 같고요. 우리 박혜인 교수님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젊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공개 강연은 처음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떤 감명을 받으셨나요? 예, 오늘 처음 와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강연해주신 이동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자 구조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제작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게참 인상에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큐카드에 따르면요, 제가 오전 오후 강의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좀다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 좋은 것은 저희가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지만 그리고 정화원 교수님은 카이스트에 계시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들이 어떤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도환 교수님이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첫 번째 만난 분하고 결혼하셨던 것도 배웠고 이성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바디빌딩을 하신 분이지만 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다음에 장원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정화원 교수님은 그럴 줄 알고 있긴 했지만 에이핑크하고 친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연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전체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서인 듯 질서 아닌 질서 같은 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담을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이기영 군이 이제 수리과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하면 가장 질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기영 군이 생각할 때 이 질서와 무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강연하고 연관지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자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뭐 무질서한 거 이제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좀 굉장히 이제 그 복잡게 뭐 이런 얘기도 하듯이 좀 그런 복잡해 보이는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근데 좀 뭐랄까 이제 그 수학이 발전을 해왔던 게 이제 그런 이제 좀 그 복잡함 속에서 어떤 패턴 아니면 어떤 단순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도 근데 이제 그거를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직관적으로 그냥 대강 이렇네 말고 그것이 뭔가 어디에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그런 것을 이제 좀 의도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을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수학이거든요. 뭐 이제 아주 단적인 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오늘 그 지구 환경 이제 쪽에 그 뭐 정질과 비정질 그런 거를 얘기할 때도 뭐 지수 함수의 패턴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혹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과학자를 이제 소망하시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무질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질서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접근하고자 한다면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다른 의미 부여도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 수학하시는 분들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가 무질서 질서하면 요새는 생명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박기현 교수님이 물리 그 학부에 계시지만 생명현상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질서 무질서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처음 이 강연 주제가 무질서에서 질서로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난 게 그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그 슈레딩거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말년에는 이 물리학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처럼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슈레딩거는 생명현상이 마치 그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그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고 모든 그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유독 생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질서 정연해지고 더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조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생명체가 어떤 하나의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에서 주변 환경과 함께 뭐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라는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이런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진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가진 이런 생명체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 비슷하게 어려웠지만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경환 학생은 생명과학부 학부생인데 혹시 뭐 무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 생활이 무질서한 거 말고 학문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란 게 되게 무질서한 환경 속에 있는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되게 엄청난 수많은 단백질들과 호르몬들이 어떤 복잡한 계를 이루면서 몸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서 중에 일부만 파괴되더라도 저희 몸의 체온이 유지가 안 되고 또 막 혈당량이 유지가 안 되면서 결국은 생명체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질서와 무질서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 같은 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생명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강연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큐카드가 있긴 있었지만 저희들이 대담 내용은 미리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훨씬 더 그 자유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연을 이제 그 정리하면서 이 전체 이 강연에 대해서 강연을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달라. 우리가 뭐 티셔츠에 들어갈 정도의 문구 정도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달라고 해드렸는데 어느 분부터 뭐 시도를 좀 해주시죠. 강연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박현 교수님. 예. 저는 뭐 복잡함 속의 아름다운 법칙 이렇게 예. 한마디로 복잡함 속의 아름다운 예. 법칙 예 하나 나왔습니다. 또 뭐 이기현 학생. 글쎄요. 저도 이제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좀 막 그 화학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으로 이제 좀 전환을 했거든요. 이제 좀 그런데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막 분자의 이제 좀 대칭성 이런 게 이제 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게 자연과학 전반에서도 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티셔츠라고 하시니까 이제 영어로 말할까 한글로 말할까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로 티셔츠의 대칭성 하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아마 시메트리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시메트리. 네네. 네, 시메트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노경원 학생. 저는 사실 강연 요약보다는 그 저희가 새기고 싶은 거는 비판적 사고인데요. 아까 정하원 교수님이 속된 말로 좀 많이 낚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좀 강연이더라도 좀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과학자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비판적 사고 나왔습니다. 예, 박수 좀 쳐주시죠. 예. 예, 저는 그 오늘 강연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기쁨이 이제 말을 해석할 때 기가 뿜어 나올 때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 강연을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서도 저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생생하게 집중하시는 많은 오늘 참석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에서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기뻤고 여러분들도 기쁨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연에 대한 그 얘기는 해봤는데요. 저희 그 자연과 공개 강연이 아까도 설명됐지만 2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공개 강연은 물론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과 내용들을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의 전체적인 주제에도 나오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어떤 꿈을 갖게 해주는 그리고 과학자의 꿈과 도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담을 이렇게 모인 것이 저희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젊은 교수님 그 다음에 제가 나이 많은 교수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역할 자체는 나이 많은 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각자의 어떤 과학자의 그 꿈과 도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과학자의 꿈을 했을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강연을 되게 열심히 해주신 정화원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계기로 과학자가 되시고 싶어 하실 생각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신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와 계시니까 정화원 교수님 혹시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시면 정화원 교수님은 왜 과학자가 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전 강의 끝났다고 이제 편하게 쉬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왜 다시 소환을 하시고 출연료 더 주시나요? 없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자료에도 써 있지만 사실은 별을 보고 어렸을 때 별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별 볼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하늘의 별을 보고 그때는 은하수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은하수를 보고 별을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는 나사에 가서 우주선을 하나 훔쳐가지고 별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과학자가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예, 박수 쳐주시고요. 그 제가 정원 교수님 갑자기 시킨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대담 프로그램 진행을 정원 교수님이 하기로 처음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출연료에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안 하시나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대타로 나오면서 제가 약간 복수하는 의미에서 시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별을 보면서 물리학자가 되겠다. 우리 박혜인 교수님도 물리학자인데 좀 다른 꿈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과학자의 꿈을 꾸셨나요? 예, 뭐 어릴 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서 또 꿈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퀴리 부인의 전기를 읽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아 우리의 그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 궁금하고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과연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가 되면은 이런 뇌의 구조나 모든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고 아직도 모르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 내가 가진 질문에 직접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물리학과지만 상당히 다른 계기로 물리학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화학부입니다. 아까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이동환 교수님과 같은 화학과인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화학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같은 데서 화학 실험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화학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옥상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태웠어요. 그러다 한번 아버님한테 한번 그 들켜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제가 원래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혼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 유일하게 혼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과학관 같은 데서 가셔서 이제 실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하여튼 그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물질의 변화 같은 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 화학자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옆에 앉은 이기영 군은 제가 얼굴이 굉장히 이거요. 그러니까 이 대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났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학부를 화학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수리과학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일단 과학 쪽으로 처음에 진로를 택했는지 화학 쪽으로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후배 학생분들께 그다지 참고가 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게 되게 부끄러운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제 과학 얘기 듣고 과학 이제 그 배우고 그런 걸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화학을 택한 게 딱히 그냥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요즘 말로 그 막 그 책을 읽고 막 이제 그리고 그 선생님도 그러셨고 화학 선생님도 그냥 간지 나서 그냥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피상적인 그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제 좀 철없이 대학 때 그 전공을 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작 막상 화학 공부를 대학 때 시작해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1학년 때 그 신성민 교수님 수업도 들었었는데 그때 네, 그 별로 흥미를 잃어가지고 별 열심히 안 했었어요. 네. 네. 그 성적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때 좀 특히나 그런데 그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화학 수업도 수업이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실험을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손재주도 굉장히 없고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실험을 수행해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같이 이제 실험하는 조회 친구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네. 그래서 좀 진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좀 뭘 하면 좋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그냥 과목을 들어봤어요. 뭐 경제학 과목도 들어보고 물리학, 뭐 생물학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수학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수학 전공 과목도 들어봤는데 근데 여러 가지 것 이제 과목들을 이 수학이랑 병행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밑바닥에 결국에는 그 수학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은 오늘 그 이동환 선생님께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분자의 대칭성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화학과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깊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생소하겠지만 그 밑바닥에 숨겨진 수학은 이제 군론, 이제 그룹 시오리라는 수학인데 사실 이거는 그 군론이 처음에 개발된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제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이제 그거를 풀어보려다가 그 이제 이론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화학에도 이 수학에서 처음에 그거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닌데 이런 게 화학에도 응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단적인 하나의 예인데 단적인 하나의 예인데 그런 예들이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이끌렸던 게 아, 내가 이 수학의 밑바닥에 숨겨진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 알면은 뭐든지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좀 그런 흥미에 이끌려서 이제 좀 이 길 계속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 아주 네. 그 긴 네. 여정을 다니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시작은 제가 잘못 가리켜서 그 시작이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기영 군의 갈 길을 찾아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우리 노경환 군이 저희 패널의 그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명과학부 학부생인데 생명과학부를 들어가게 된 동기. 사실 저는 저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집에 돌아오면은 집에 어머니가 좀 약간 엄하신 편이어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투니버스도 없이 케이블 그런 TV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생활을 보냈는데 그래서 딱 집에 돌아와서 보면은 한 4-5시쯤 되는데 그러면은 뉴스밖에 안 하고 그래서 아, 좀 돌리다 보니까 그나마 볼만한 게 동물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하면서 좀 더 보다 보니까 나중에 또 BBC라든지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좀 되게 신기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찾아봤더니 되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해가지고 생물학에 대해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우연한 기회에 졸업 논문을 쓰게 돼서 어떤 체계에 관한 졸업 논문 하나 쓰고 났더니 되게 연구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겠다 나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생물 연구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고 해서 이렇게 생명과학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 약간씩 다른 계기에서 어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과학자가 되는 길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행 교수님을 뵈면 사실 물리학부에는 여학생이 저희 다닐 때도 딱 한 명 있었고요. 지금 아마 교수님도 그 외국 교수님 한 분하고 해서 거의 안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물리학자로서 여성 물리학자로서 지내시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 과학자로서 지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여성 과학자의 수가 좀 전반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성 물리학자는 전체 물리학자의 한 5%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선배를 찾고 싶어도 여자 선배는 참 찾기도 힘들고 또 내가 따라하고 싶거나 본받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을 제 근처에서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요즘은 물리학과에도 여학생이 많이 늘어나서요. 뭐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멘터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멘터링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 과학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힘든 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네. 여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 격려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여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훌륭한 과학자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뭐 장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뭐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 줄 때 이런 과학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물리학 전공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런 문화에서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그 청중 중에 여학생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박혜인 교수님이 좋은 멘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아침에 이성근 교수님이 하셨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학생이 뭐였죠? 여학생 다시 한번 해주셔서 예 오전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박혜인 교수님과 같이 멋있는 멘토 그리고 아까 우리 부학장님도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거울 삼아서 더욱 훌륭한 여성 과학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경구는 이제 화학부에서 도망가서 수리과학부를 갔는데 그 대학원생 생활이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뭐 배우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혹시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근데 성격이 이제 사실 워낙 낙천적이라서 사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여태까지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좀 약간 뭐 이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물론 항상 이제 최선을 이게 다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나 이제 힘든 점에 대해서 딱히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뭐라 이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단지 이제 지금 분야를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어떤 자부심으로 헤쳐나가고 있느냐 이것만 짧게 한마디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분야가 좀 특수해서요. 제 분야가 지도 교수님이 외국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저의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창시를 하신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교수를 오셔서 한국에는 이 분야를 하는 전문가로서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가짐 내가 이제 기어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분야에 이제 첫 이제 그 전문가가 되고 만다 좀 이런 이제 마음가짐과 자부심으로 지금은 대학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새로운 일을 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노경은 이제 학부생인데 저희 사회에서 요새 많이 얘기되는 화두 중에 또 하나가 이 뭐 청년 실험 얘기도 나오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그 대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그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까 어떤 이 과학자로서 꿈을 갖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되게 그 남들 보면은 다들 막 자격증도 따고 또 막 토익, 토플 같은 것도 시험도 보고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대충 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그 서울대학교 생명학부에 왔다고 해서 다들 대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다들 각자의 좀 뜻이 있고 또 누구는 의전을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취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자체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대학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제 자신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진짜 자격증 같은 조금 스스로한테는 의미 없는 일들보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또 학교에 오고 나면 재밌는 일도 많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과학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저희 얘기들을 좀 접고 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김세희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세희 아나운서. 그 이 여러 가지 저희 재정상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가 김세희 아나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질의응답 받은 게 하나 두 개쯤 있다 그러고 하는데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환경공학자가 되고 싶은 어떤 여학생입니다. 원래 예체능 관련 진로로 전공하고 싶어서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러더퍼드의 알파선 실험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과학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실험이 있으신가요? 직접 팀을 꾸려 진행하신 것도 괜찮고 다른 시대나 국가에서 진행했던 실험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요. 이거는 박혜윤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수가 된 지 1년 반밖에 안 돼서 제가 직접 팀을 꾸려서 한 실험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그냥 제가 인상 깊었던 실험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장 페랭이라는 그 사람이 했던 실험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 페랭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는데요. 그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물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입자의 움직임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모는 종이에 그 점을 다 찍어가지고 그 경로를 보면서 그런 작은 입자들이 무작위한 모양으로 그런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물분자와의 충돌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분자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진짜 쉬운 실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실험을 이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와 비슷한 밀도를 가진 그런 물질도 찾아야 되고 또 어떤 거의 구형에 가까운 그런 입자들도 찾아야 되고 또 다 균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입자를 만드는 게 몇 년 동안이나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실패했던 이 실험을 드디어 해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생각하면 그 물리 이론하고 실험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런 분자의 존재를 밝힌 그런 일이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두 번째 질문도 나오나요? 사실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분은 이미 자신의 꿈을 목표로 이루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보이긴 합니다. 제가 답변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제가 저도 이제 그 교수 돼서 꽤 오래 있었지만 제가 제 꿈을 다 이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도 매일매일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나오기 5분 전에도 확신이 안 섰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의 개인이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꿈을 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꾸는 꿈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꿈을 꿀 수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꿈을 이뤄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가 힘이 붙일 때 옆에서 같이 도와서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말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그 꿈을 갖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저희 강연이 그 바라는 그러한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질문은 두 개 받아봤고요. 저희도 그 포스트잇이 많이 붙었다 그러는데 포스트잇을 좀 해서 좀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트잇 글씨는 더 작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강연하신 분이 네 분 있었는데 그 화학이 있었고요. 지구환경과학, 그 다음에 통계학, 그 다음에 물리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자연과학에서 그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이기현 학생이 저 화학부에서 도망가서 수리과학부로 갔으니까 수학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관련 진학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중에서 대학교 수학에서 정말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그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쎄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제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은 당연히 미적분학 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주 그 초보적인 미적분학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꼭 수학 전공뿐만 아니라 어느 과학을 전공하든 어느 공학을 전공하든 사실 대학교에 들어오시면은 1학년 때 교과 과정은 거의 모든 과가 대동소이해요. 다 이제 수학 배우고 물리 배우고 화학 배우고 생물 배우고 이제 물론 물리화학 생물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선택지를 두는데 수학은 거의 모든 과가 이제 기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수학 정도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적분학 이제 미적분학이야말로 이제 현대 수학의 꽃이고 이제 현대 이제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이제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정석은 1, 2를 다 봐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강연이 없었던 게 생명과학 분야긴 한데 여기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조사해보며 결정 내린 진로인데요. 실제 학부생이 생각하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매력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아니죠. 저희 과 생명과학부는 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긴 한데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심화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순수하게 학문적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좀 좋은 과라고 생각하고요. 좀 여담이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되게 친목 도모가 많기 때문에 오게 된다면 좀 많이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강연하신 분들이 다 학부 오라고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부에 대한 그 소개를 저희가 했고요. 여기 발표하기가 좀 그런 게 한두 개가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민 교수님 동안 유지의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은 하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90% 이동환 교수가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안 그 좋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서 비슷한 질문인데 더 간단하게 써여진 게 있습니다. 대학 가면 이뻐지나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우리 박희은 교수님이 해주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성을 쌓다 보면은 이제 뇌가 섹시해진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저렇게 대답했어야 멋있어 보이는 건데. 예. 그 포스트잇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도 좀 질문을 받으라 그래서요. 아까 한 것처럼 현장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중앙에 먼저 그 손 드신 분. 예. 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꿈이 앞에서 말씀하신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꿈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왜 연구 안 하는 사람 뽑고 커뮤니케이터 하겠다는 사람 뽑겠냐고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짜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소논문 쓰기를 진행하면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막 몇백 편씩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양의 논문을 쓸 수 있는 힘이 나오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그 자연과학대학 기획부학장님 대답 해주십시오. 저기 과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고 저희 자연과학대학은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 군처럼 그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드니 가서도 놀고 뭐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험해가지고 과학을 진짜로 전문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학생 질문처럼 과학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그 흥미도 많고 재능이 있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 꾸시고 그 길을 잘 구글 신한테 정보도 얻으셔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몇백 편 쓰신다는 분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일주일에 하나를 쓰면 59개 쓰는 건데 어느 교수님이 54개 썼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자. 그게 다 창의적인 건지 자기 거 어떻게 이렇게 A2'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이렇게 그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하는 논문 하나는 그 실험부터 해서 작성하고 나중에 프린트까지 나올 때까지 7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다른 논문도 쓰긴 했지만 어떤 거는 한 지금 제가 13년 된 교수인데 13년째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되게 끈덕지게 가는 사람들이라서요. 그 몇백 편 쓰시는 분하고는 상당히 뇌가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논문 쓰는 거 힘들죠. 저희도 매일 힘든데 힘든 중에 좀 즐거움을 느낍니다.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그 자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요 앞쪽에 학생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곧 고3이 되는 이제 현역 입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 그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요. 그 이렇게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나중에 어떤 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에 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그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을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드는데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자연계열 특히 뭐 물리학과 같은 데 진학을 하면 나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교수가 되지 않는 이상 좀 심한 말로 하면 또 굶어 죽는다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변의 우려가 과연 진실인지 그리고 또 나중에 자연과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자연대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질문 중에 물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박기현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학생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리학과 가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참 잘못된 편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친구들만 봐도 굶어 죽은 친구가 없고요. 오히려 뭐 금융계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친구도 있고 뭐 게임 회사를 차린 친구도 있고 또 교수가 된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또 물리학과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수가 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 또 다른 자연과학도 그렇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과에서도 굉장히 물리학자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우대를 해주는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새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90세,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90세, 100세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일은 정원 교수님 말투를 하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 90세, 100세까지 앞으로 살 거를 생각하시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는 사실 어느 하나의 전공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느 하나의 전공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적응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배우는 건데 과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적응을 하는데 가장 좋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오래 사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실은 저희 나라도 굉장히 좋아져서 사실은 굶어 죽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받아보고 저희가 좀 마무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저 뒤에 손 들고 계신 분도 학생이에요? 그럼 맨 뒤에 계신 분, 저기 녹색, 예. 하나 마지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수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 이기현 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의 그 학문적인 그 진로 방향하고 현재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학문적인 진로 방향은 굉장히 그래도 좀 다양해서 일단은 뭐 근데 그 학문적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근데 그 교수 말고는 이제 근데 다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학문적이라는 이제 뭐 말을 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질문을 받아서 막 엄청 다양하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뭐 일단 당연하게도 뭐 교사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또 암호 같은 것도 이제 깊게 공부할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를 공부해 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이제 국정원에 간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뭐 이제 금융 보험 계열로 간 이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그 전통적으로 수학에 이제 아니면 요새 수학이랑 커넥션이 많다고 하는 데는 아니지만 뭐 이제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제 대중 이제 매체 이런 관련돼서 이제 전공을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해가지고 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진로는 그런 게 있고 그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전망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저희가 시간상 이제 현장 질문을 그만 받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관심이 계신 분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각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각자 그 전공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도전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수학 쪽의 전망 그리고 어떤 도전 주제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사실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아까 이제 분야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그 유명한 이제 뭐 이제 그 교양 물리학 책 같은 데도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아직 그 물리학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이론 특히 소위 말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겹치는 부분은 그거를 이제 서술할 수학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거를 묘사하고자 하는 수학 언어 자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떤 상황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뉴턴이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자연 이제 그 물체 운동을 서술할 역학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막상 이제 써내려갈 설명할 수학이 없어서 이제 그게 미적분하게 개발할 이제 동기부여 중 하나가 됐듯이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수학 이제 언어를 개발하는 건데 근데 얘를 이거를 이제 평면 도형에 비유하자면은 아직 이 이제 수학에서는 삼각형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분야가 창신은 됐는데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보태고 싶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강극에서 봤듯이 뭐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인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언어를 개발하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노경환 학생은 아직 학부생이라 많은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을 텐데 어떤 생명과학 분야의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무래도 일단 다들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줄기세포라든지 암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한국이 되게 분자생물학은 강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분자생물학만이 생물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학이라든지 아니면 동물행동학 같은 어떤 근본적인 좀 전반적으로 뭐라 그러지 거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학문이 아직 한국에서는 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소외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개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형 교수님은 뭐 물리학 아니면 뭐 본인이 하시는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있을 것 같은지. 예, 제 연구 분야는 이제 생물 물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치매 환자의 숫자도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우리가 당면한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신경세포 안에서 이런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분자 하나하나의 레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뭐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밝힐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그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그 각자의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업적들을 많이 내시고 좋은 과학자가 되시는 그런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대담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얘기는 조금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기는 저희들이 어떤 그 과학자가 꿈을 꾸고 그것을 도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려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러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대담 프로그램을 이거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앞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퇴장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대담을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